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DK입니다. 오늘은 분위기가 조금 어둡지요. 옷이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니고 얼굴이 좀 어둡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번 주엔 개강을 했기 때문입니다. 교수들도 개강은 피곤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아무 말 시간에 해볼 얘기는 모두 각자 그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각자 기준에서 힘듭니다. 뭐, 물론 사람마다 그 힘듦의 기준이라는 게다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뭐, 이런 거. 아니면 회장님은 요즘 육아 때문에 좀 힘드시죠? 잠을 못 자서 힘들어. 회장님 또잠못 자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스타일인데, 요새 잠이 모자라서 힘드시죠? 예를 들어서 요즘 제가 느끼는 건데, 제가 저희 아기를 이렇게 안고, 아이고, 아기가 무겁다. 이렇게 사진을 찍지 않아요? 사람들이 댓글에, 아이고, 겨우 두 달밖에 안 되는데 그런 소리 한다고, 한뭐 100일 지나봐라, 1년 지나봐라, 더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합니다. 여러분도 그 누군가가 되게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할때 보면은 보통 통상적으로 많이 볼수 있는 반응이, 야, 내가 더 힘들어.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왜 친구들 만나면, 제가 친구들 만나면 느끼는 건데, 프리랜서는 저밖에 없어요. 직장인이 많아요. 직장인들이 예를 들어서, 아, 뭐 때문에 힘들어, 뭐 때문에 힘들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도 너네는 뭐 휴가도 있고, 월급날 월급 꼬박꼬박 들어오고 뭐 그런 게 있잖아. 우리는 아무 돈이 벌리지 않는 달도 꽤 많아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들의 애환은 또좀 차원이 좀 다릅니다. 아 근데 그런 식으로 뭐 친구들이 모이거나 이렇게 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아뭐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내가 더 힘들어. 아 네가 그게 뭐가 힘드니? 내가 더 힘들어. 내가 더 힘들어. 그러고 불행의 경연대회, 내가 더 힘들다 자랑 대회 같은 식으로 대화가 흘러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전 그런 적이 없어서 별로 모르겠네. 그래요? 친구들 모이면 그런 얘기 잘안 해? 아니, 내가 더 불행하다란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데. 그럼 되게 뭔가 건강한 모임인 것 같습니다. 보통 저는 술자리에서 이걸 되게 많이 느끼는데 좀술 들어가면 친구들이 막 이거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러면 나는 뭐 어쩌고저쩌고 자기 다 삶의 애환을 막 토해요. 술 먹고 막 애환을 토해. 그런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회장님 친구들은 별로 안 힘든가 봐요. 아니, 힘든 걸 얘기하면 위로를 해주지. 내가 더 힘들다 하면은 그건 대화를 하자는 게 아니라 무슨. 왜냐면요, 제가 댓글에만 봐도 그런데, 제가 영상에 뭐, 아, 스트롱 사이다 작업 뭐, 3일 만에 해야 돼서 되게 빡셌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댓글에 그러면 꼭, 아, 나는 무슨 작업하는데 그건 뭐, 더 빡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으니까. 실제로 그냥 비일비재한 케이스예요. 아니, 그냥 힘든 걸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마음이 좀 풀어지는 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면. 근데 그걸 너가 뭐가 힘드냐라고 하는 거는 또 아닌 것 같아. 그 말대로 문제는 내가 더 힘들어를 주장하는 게 그게 좀 별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더 힘들다, 내가 더 힘들다, 내가 더 힘들다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 모임 자체 되게 불행한 모임이 돼. 나는 그게 되게 싫어요. 그리고 솔직히, 아, 나 정말 힘들어. 힘들다, 힘들다 되게 죽는 상 하는 사람들. 꼭 친구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에요. 뭐, 거래 관계, 뭐, 비즈니스 관계상에도, 아, 제가 요즘 좀 힘들어서 막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고. 왜 만나면 저한테도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지나가다가 옆에 회사 사장님이, 어이, 김 사장 요새 사업은 잘 되나? 그랬는데, 제가, 아, 죽겠습니다. 망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좀 불쌍하게, 볼지는 모르겠는데 저를 좋게 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사업은 요즘 잘 되나? 그랬는데 아 너무 잘 됩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 저 친구 참잘 되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런 이미지가 꼭 대놓고 아, 저 사람이 사업이 잘 되니까 저 사람하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보여야 그 사람하고 같이 일도 하고 싶고 좀 그러지. 맨날 나 죽겠고 막 힘들어 죽겠고 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일더 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잖아. 저 사람 힘든데 굳이 내가 일을 더 보태주지 말자 쉬라고 그렇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꾸로 너무 밝기만 해도 나는 별로예요. 그것도 밝음의 좀그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인위적인 건 예, 싫잖아요. 가식적인 밝음 있잖아요. 막 허풍과 그 가식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밝음은 또 그건 또 그거대로 별로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괜찮다는 얘기와 아 죽겠다는 얘기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듣겠냐 하면은 그냥 차라리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 그렇지 않아요? 맨날 죽겠다 죽겠다 뭐 때문에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하면은 저도 그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재고를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다 하는 사람들 보면은 마음에 병이 있거나.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닙니까 회장님 그거는? 예? 아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되게 힘든 시기에 있다.
있거나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삐뚤어져갖고 꼭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실제로 네. 힘든 것보다. 같은 상황을 놓고 해석하기에 따라 많이 달라지거든요. 같은 상황을 놓고도 아 진짜 힘들다 짜증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뭐 괜찮아 좋아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건 사람에 달린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사람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 말에 되게 종속된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누가 요즘 사업 잘 돼요? 요즘 유튜브 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던데 이렇게 요즘 저한테 그렇게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요즘 유튜브 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아요. 그러면 솔직히 저는 원래 근본적으로는 약간 좀 이 속에는 좀 시니컬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어서 아유 아직 그래봤자 10만도 안 됐는데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해요. 속으로 혼자 생각할 때는. 근데 그래도 지나가다가 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아요 하면은 저는 의례 그냥 요즘 너무 잘 돼. 기분 좋아요. 이렇게 대답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고 싶어. 되게 그냥 시원시원하고 잘 되고 있는 사람이고 싶어. 근데 내가 만약에 거기서 아유 10만도 안 됐는데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물론 이제 겸손의 뜻으로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어요. 뭐 옆에 막 20만 30만짜리 뭐 유튜버한테 아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는 그런 뜻으로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상관없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때 전 죽겠는데요. 뭐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잘 되고 있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저도 이게 그 자기 최면? 뭐 정신 승리? 뭐 이런 측면에서 좀 정신 건강에도 좋은 것 같고 사람들도 그래야 저를 앞으로 되게 발전할 사람 이렇게 봐주는 뭐 그런 느낌도 있어요. 항상 저는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제가 뭐 사업 잘 돼? 하면 잘 된다고 얘기해요. 사업 망할 것 같아요. 얘긴 잘 안 해. 나한텐 많이 그렇게 한 것 같아. 그건 또 집에 와선 또 다르지 않습니까? 맨날 망할 것 같아. 아 이런 집 안에서는 이제 여보 좀 걱정이 돼.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야 그래도 저를 좀 불쌍히 봐주지 않겠습니까 회장님이? 사람들이 이 무슨 이중생활하는 줄 알겠다. 근데 일이 안 풀려서 부정적인 기운으로 가득 찬 사람이 많은 것 같아. 겹겹이 암흑의 시기를 지날 때 뭐만 해도 막 다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 저도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늘상 이제 회장님한테도 하는 얘기인데 제가 20대 때 너무너무 암울한 시기를 보냈어요. 진짜 집에서 음악하는 것도 너무 심하게 극심하게 반대를 받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또 제가 대학 들어가자마자 이제 IMF가 터져가지고 사회적인 상황도 너무 어두웠고 제가 20대 때는 나 이러다가 정말 일찍 죽지 않을까? 사람이 이렇게 너무 힘들고 부정적인 시기를 보내다 보니까 진짜 이러다 나는 일찍 죽겠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지경 까지 가더라고요. 물론 현실적으로도 되게 힘들었지만 마음이 되게 힘들었던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마음이 가난한 시기. 마음이 가난한 시기. 주머니가 가난한 건 둘째 문제고 마음이 되게 가난한 시기를 오랫동안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를 어떻게 뭐 여차여차 꾸역꾸역 지냈어요. 사실은 그때 마음으로는 정말 꾸역꾸역이라고 할 수밖에 없이 그 지냈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 꾸역꾸역한 것들이 결실을 조금씩 이제 보면서 긍정적으로 마음을 좀 고쳐 먹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이 너무 바닥이었으니까 조금만 잘 돼도 되게 사람이 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기가 쉽더라고. 그때 당시에 제가 뭐 처음 이제 취직하고 회사 다니고 하면서 그때 당시 물가로 쳐도 되게 말도 안 되는 적은 금액을 받긴 했는데 그 이전에는 제가 한 달에 한 뭐 30만 원 가지고 살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한 100만 원 넘게 준다니까 그게 너무 기쁘더라고. 이전에 너무 바닥이었어서 그런지 저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뒤집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어이없게 쉽게 사람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바뀌기 시작했어. 근데 그 이전에 어둠의 시기에는 그게 어떤 식으로도 그게 헤어나올 수가 없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진짜 뭐 어떤 상황에 처했든 뭐 얼마를 벌든 그거는 본인이 느끼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근데 어찌됐든 간에 뭐 친구들을 만나든 아니면 뭐 비즈니스 관계에 누구를 만나든 간에 잘 되고 있어요 했을 때 그냥 그럭저럭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여유? 마음의 여유? 이런 거는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갖기 힘든 것 같은데. 그래요? 제가 지금 아홉 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상황이 좋아졌다. 뭐 여러분은 어떠세요? 뭐 이 정도의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보면 오늘만큼은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상황이 별로더라도 긍정적으로 말이라도
한번 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한번 이렇게 좀 제안을 해봅니다. 확실히 그 전과 후가 굉장히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짐 캐리가 나온 예스맨이라는 영화 봤어요? 그건 좀 극단적인 케이스기는 한데 좀 사실 사람이 자꾸 예스맨이 되면은 좀 확실히 좀 변해가는 게 있어요. 정말로 일도 나를 따라와. 일이 따라오면 돈도 나를 따라와. 상황이 점점 나아져. 그러면 긍정적인 게 진짜 내 거가 돼. 좀 그런 게 있어요. 거꾸로 그런 것도 있어요. 약간 고민이 많고 힘들어 보여야 멋있는 것이다 라는 그 예술가병 같은 게 있어요. 실제로 약간 막 고민에 빠져 있고 나 항상 슬프고 슬프고 그런 사람도 주변에서 꽤 많이 봐봤고 주변에 몇 사람 생각납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이런 거는 다 뭐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 걸로. 근데 그런 사람은 그걸 즐기는 거니까 냅둬도 되는 거 아닌가? 처음에는 되게 고쳐주려고 왜 그래 막 너무 우울한 것 같으니까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 그냥 그걸 즐기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은 뒤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대로 냅둬야 돼. 그런 사람한테는 뭔가 이런 얘기 자체가 되게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릴 것 같다는 거죠. 아니 모든 사람한테 어차피 이 얘기들이 아니 제 뭐 아무 말 시간에 하는 모든 얘기들이 그래요.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될 수는 없어요. 물론 뭐 고독을 즐기고 그런 고통을 즐기겠다는데 뭐 그거 말리고 싶지 않아요. 저도 하세요 하세요. 아이고 아 그래 네가 제일 힘들다 이렇게 해줘 버릴까? 그거 꼭 마치 그거 아닙니까? 학생 때 이렇게 막 실연당하고 실연을 즐기는 막 그런 사람? 눈물 셀카 찍고 되게 그 시련에 뭔가 자기에 빠져 있어. 세상 천지에 가장 슬픈 사람 그런 느낌으로 사는 그런 사람도 좀 있죠. 아 그건 또 근데 그것대로 뭐 냅둬도 괜찮은데. 사실 근데 난 그거 위로해 주는 거 좀 피곤한데. 그 처음에는 그래서 다 위로를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아 이거는 그냥 그런 여러 가지의 고민 유형들이 나뉘게 되는 것 같아요. 힘들다의 유형들이. 아니 그것도 저는 같은 맥락에서 시련당해서 되게 힘들어하는데 처음엔 친구들이 위로하다가 그게 너무 오래 가면 친구들도 짜증내잖아요. 같은 맥락인 것 같아 저는. 뭐 사업을 하든 뭐 어떤 뭐 생활이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힘들다는 얘기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이렇게 위로를 하다가 그냥 놔버리는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득될 거 없다고. 사실 아 내가 힘들다 그래서 진짜 힘들 때는 힘들다고 표현을 해야지. 근데 힘들다 위로받고 짠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아 힘들다 했는데 옆에서 누가 또 아 야 네가 뭐가 힘드냐 내가 더 힘들어 하기 시작하고 막 이상한 그런 불행 대잔치가 되면은 난 그게 되게 너무 싫더라. 그런 상황을 제가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아 정말 그런 거 좋지 않다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회장님과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SBA 서울산업진흥원 그쪽에 그 게임센터에 있었잖아요. 게임센터에 그 회사들이 이렇게 막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그 클러스터라고 하는 되게 큰 빌딩에 들어가 있었는데 옆에 회사들이 진짜 정말 조망만한 회사들이 타닥타닥 모여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사장님들 모이잖아요. 다 힘들대. 아, 우리는 개발자가 뭐 몇 개월 뭐 먹튀를 했어요. 그리고 옆에 누가 자기는 퍼블리셔가 뭐 갑자기 계약을 갑자기 파기해가지고 너무 힘들게 됐어요. 막 진짜 술 마시면 불행 그 경연대회 뭐 이런 걸 하고 있어. 솔직히 저는 거기서 그냥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을 경우가 많은데 그냥 그게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냥 차라리 아 요즘 이런 거에 관심 있고 우리 이런 게임 만들고 있는데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멋져 보이고 좋아 보이고 나중에 그 사람과 더 일하고 싶고 이런 마음 드는 게 그냥 그게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사실은 이런 거 답 나오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3월에 개강해가지고 학교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학생들 학교 나오기 싫은 그 표정을 보면서 야 교수님도 더 힘들다 이 생각을 하다가 아, 이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지금이 이제 개강해가지고 학기를 시작하실 때고 보통 그 사업 부서들도 3월부터 프로젝트 시작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3월이 되니까 저희 채널로도 뭐 재휴 계약 뭐 이런 연락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1, 2월은 좀 비수기였어. 3월에는 굉장히 뭐 협찬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고 있는데 일들이 많아지실 겁니다. 굉장히 힘드실 거고 그래도 좀 일 많아서 좋다. 일 잘 돌아가는 것 같아서 좋다. 이런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더 하면서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 아무 말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세 대박 그 니 팔자야. 아 니 팔자야 이런 거나 들으면서 기운이 어떠시면 좋겠네. 자꾸 마이너한 쪽으로 가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힘차게 새 학기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우울할 수도 있어.
자꾸 우울한 얘기 끄집어내지 마세요. 안 그래도 미세먼지가 사람들을 너무 짜증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댓글에 아무 상관없는 영상에도 막 미세먼지 막 중국 욕하고 막 정부 욕하고 막 이래. 스트롱 사이다에 미세먼지 들어갔으면 진짜 좋았겠다. 그러니까 아 미세먼지 가서 썼는데 아 광고 대행사 쪽에서 그런 거나 자르고. 저도 아, 이런 얘기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가사가 바뀌어서 너무 좋아요. 이런 게 가식인 거지? 가식으로 긍정하지 맙시다. 오늘 방송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디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